네, 잠실 실내체육관에서, 잠실 학생체육관이죠. 이곳에서 8연패를 기록했었는데 드디어 연패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. 오늘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정말 좋습니다. 네, 한 10초 정도 남겨놓고 일찌감치 선수들이랑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을 봤는데요. 승리를 확신했나요? 글쎄요. 마지막에 좀 이렇게 이기다가도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.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점점 또 선수들이 득점해주고 하면서 점점 확신을 하지 않았나 해서 네. 사실 수은 선수 인터뷰를 하러 오는 와중에도 발을 절뚝거렸어요. 지금 발목 상태 어떤가요? 뭐 괜찮습니다. 네,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 아픔도 잊을 정도로 벌떡 일어나는 모습 제가 몇 번 봤거든요. 오늘 기분 많이 좋으셨죠? 네, 또 후반에 못 돼가지고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팀 동료들이 운전해줘서 이겨줘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사실 오늘 경기 전에 제가 하승진 선수를 먼저 만나봤었는데요. 그때 하승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. 운동 선수가 부상을 두려워하면 경기를 할 수가 없다.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그 의지가 정말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. 글쎄요. 일단 많이 부끄럽고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부상을 당하지 않게 조심해서 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참 모순된 말인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선수가 부상당하는 걸 걱정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짧은 것도 있는데 그냥 뭐 일단 뭐 다치는 거 신경 안 쓰고 생각 없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덩치도 큰데도. 근데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. 사실 하승진 선수가 돌아와서 팬들이 많이 든든해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고 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제 3라운드 이제 좀 중반인데 저희 팀의 닉네임이 좀 슬로우 스타터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잖아요. 그런 닉네임 밖에 이번에 초반에 많이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또 전 경기 오늘 경기를 계기로 스타팅 시동을 걸고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한번 그러니까 많이 믿고 응원해 주시면 계속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, 하승진 선수 발목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승진 선수 만나봤습니다.